무산목해서 잘 자라던 거를 상토에다만 이렇게 심어 놨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또 물이 모자라서 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쉽게도 뽑아버리고, 빨간 장미는 죽었고요. 얘는 노랑 장미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네요.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펄라이트하고 해서 심어야죠. 세척마사토로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라이트하고 상토, 원인용 상토를 3대 1로, 그러니까 상토 3, 펄라이트 1로 해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뿌려요. 개분. 개분을 뿌리고 다시 덮고, 얘를 빼서, 연질화분이니까 이렇게 빼서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우와. 잘 자랐네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빛가루를 좀 뿌려요. 물론 계피가루 안 뿌려도 잘 자라요. 이거는 제가 22년도부터 누군가의 유튜브를 보고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비료는 없어도 계피가루는 안 났답니다. 21년도에 산 것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던 것처럼 이건 눌러담거나 흔들지도 않고 물의 힘에 의해서 공극이 없어지기를. 얘를 잡고선 물을 줘요. 조금 잡아당기듯이. 흙은 밑으로 물의 힘에 의해서 좀 가라앉고요. 얘네들은 그 사이사이를 몇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랑장미 하나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입니다.